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습니다. 특히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사실 여부에 대한 답은 피하고 오해는 바로 풀었다고 했습니다. 유정화 기자입니다. 여당의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여러 차례 부딪혔습니다.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차가 드러났을 땐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 요구까지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.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실제 사퇴 요구를 했는지 왜 했는지를 묻자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.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. 해소를 했고. 선거 후 멀어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한 전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만 평가했습니다.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고. 다만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했던 한 전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20년간의 교분을 강조하며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 JTBC 유정화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